제가 만난 하느님, 또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나의 좌절, 나의 슬픔, 기쁨, 모든 것을 이 찬 안에 제가 담아서 작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맺어지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지금 하느님이 저의 삶의 목적이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고 제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느님께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책을 이 상에 빛을 보게 해주신 우리 바로딸 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저희 노래를 통해서 김청자, 매저성단한 김청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기억으로 여기까지 먼 발길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책 다 읽으셨어요? 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는 안 해요, 그죠? 네, 내려주시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려고 오신 거죠, 그죠? 네. 읽기 전에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좀 보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함께하는 이 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이 책을 꼭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근데 한 40도, 50도가 되는 그런 기온이라서 사실은 더위에는 굉장히 익숙했는데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제가 온 지는 사실 일주일도 좀 못 됩니다. 그래서 시차 좀 하느라고 좀 많이 피곤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김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악가. 네. 그 다음으로 또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교수님. 네, 성악가로 교수로서 또 더 많이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네, 열정. 네, 열정은 옛날부터 제가 카르멘을 했을 때, 오페라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인 가수다, 뭐 이렇게 오페라 가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열정이 온전히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느님께로 달려가는 그러한 제가 성악가가 아닌 김청자 안에서 이제 평범한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김청자를 아프리카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가장 궁금하시죠, 그죠? 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까 오셔서 세 번을 읽으셨대요. 세 번을. 그래서 지금 다 외우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대신 오늘 강의 좀 해주십시오. 내가 막 그렇게까지는 아마 못 외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한다기보다 여러분들과 그냥 마주 앉아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도 여자고 못킨 맘이었고 일하는 엄마고 욕망이 가득했던 여자고 사랑했었고 또 사랑이 끝났고 막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겪은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뭐 조금 다르게 살았을 뿐이지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있는 그 말라위 카론가라는 지역에는 한국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은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열악한 기후. 정말 뜨겁습니다. 말라위에서 제일 뜨거운 지역이 호숫가라서 해발 4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뜨겁죠. 침통 더위예요. 거기다가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느끼는 그 인간적인 고도. 그 두 가지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음식은 오히려 걱정이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아도 뭐 있는 야채 이런 거 가지고 여자니까 얼마든지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부님이나 어떤 남자분들 선교사님보다는 훨씬 저희들은 쉽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 기후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기후는 바꿀 수가 없죠. 또 인간적인 고독은 인간의 민사,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느님한테 매달리지만 우리는 인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정말 저를 광야로 이렇게 꾀어내셔서 사랑을 속삭여 주신다. 호세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정말 하느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 참 필요한 곳이다. 저는 항상 이 책을 썼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고향이 춘천이에요. 춘천에서 1944년 원숭이 때입니다. 저희 아마 제 동갑들 많이 계실 텐데 작년에 제가 칠순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네, 칠순 잔치를 아주 멋있게 제가 했습니다. 네,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우리가 항상 자랑하죠.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무릎도 아파지고요. 이렇게 쑤시는 데 많습니다. 머리도 조금 염색을 했었는데 앞이 굉장히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운이 없어 보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으로 한국을 왔더니 우리 후원의 이제 운영위원님들이 저를 보시더니 교수님 이제는 염색을 좀 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작년도 아닌데 올 4월에 제가 나이 70대에서 처음으로 제가 염색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나는 염색 안 하고 그냥 백발로 누릴 거라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는데 막상 머리가 휘어지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힘이 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측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나이에 왜 저거 가서 고생을 하나. 그래서 그런 동정심을 읽어내는 게 별로 안 좋다 싶어서 제가 4월에 와서 앞머리를 조금 염색하니까 굉장히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는 전체를 다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이제 흰머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돋보기는 제가 안 봐요. 그래서 그 먼 곳, 뜨거운 곳에서 안경까지 쓰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적당히 이제 부려 잡수해야 되니까 저를 네, 고통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어요. 혈압은 제가 굉장히 높아서 한 20년 전부터 약을 먹는데 그곳에 가서 약을 계속 먹으니까 너무 뜨거워지면 가슴이 좀 빨리 뛰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냥 누워서 일을 하지 않고 누워가지고 하느님께 주님 저 좀 더 쓰시려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기운이 서고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을 제가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죽었다 다음날 아침에 살려주시면 주님 새로운 생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춘천에서 44년생 태어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6.25전쟁도 겪었어요. 16살 때 만 6살 때 경주를 피난을 갖고 갔다 와서 50년대 또 55년에 춘천 중림동이라는 성당에서 제가 영세를 받아요. 어머님께서 그 옆집에 계신 아주머니가 전교를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저희들을 데리고 영세를 하셨어요. 제가 11살 때 성당을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일랜드 선교사님이죠. 그때는 한국 신부님들이 너무 귀해서 외국에서 한 선교사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 서투른 한국말로 이제 저희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성격이 명랑하고 이게 밝고 막 좀 뭐랄까요 적극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국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얌전하고 그런 수줍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들 사랑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또 우리 피아노를 공부할 수 있도록 피아노 선생님을 그 저 작은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피아노 레슨까지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하니까 피아노도 금방 배우면서 제 재능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오르면 반주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성당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당에 가면 그때 사춘기니까 복사하는 남자들 많이 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남자애를 만나는 그런 즐거움도 이따금씩 가지면서 굉장히 즐겁게 우리가 성당 생활을 했는데 그때 수녀님들까지도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오셔서 병원을 차리셨는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저희들에게 어린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기만 하면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간신히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까지 배웠는데 그분은 또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How is your brother?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How are you까지 배웠는데 is로 가니까 이 비동사가 변하는 것도 모르잖아.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리고 막 도망치고 그러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오라 그러셔가지고 사생관을 부르셔서 그분들이 그때 커피를 마시는 걸 그때 커피 향이 뭔지 몰랐는데 너무 들어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초콜릿 주시고 케이크 같은 거 만들어서 주시고 그랬을 때 그거 얻어먹는 재미에 신부님들 졸졸 쫓아다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이렇게 고아원 아이들이라든가 그 청소년 유센터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같이 가르치면서 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도 이맘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시부님한테 이렇게 정말 그 품에 안겨서 이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그때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아이들에게 다시 줘야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문승구라 그래요. 백인. 얼굴이 희다 그래서 문승구, 백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식민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말라우가.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와서 그 자기들을 정말 그 식민지화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백인, 백인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보고 양키, 뭐, 파란 눈, 그죠? 그렇게 불렀듯이 저희 우리를 보고 무승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나는 무승부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친구고 너희들이 엄마지. 나는 결코 얼굴 하얀 백인이 아니다. 전 이제 애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그 하고 있는 일이 물론 친구들과 같이 어렵진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한국에 오셨던 그때 선교사님들 정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셨고 음식도 안 맞는데 그렇게 고생하셨을 거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제가 춘천에서 다녔어요. 그때는 뭐 천년성체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걸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저 독일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좀 집안이 어려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말다 공무원이셔서 저를 그렇게 정말 레슨비를 비싼 레슨비를 내서 유학을 시키실 정도로 그런 환경을 못했죠. 그런데 저는 외갓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 외갓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졸라서 저는 고등학교를 진명여고를 들어갔습니다. 그 3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을 받을 형편이 못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독학을 했죠. 피아노도 치고 또 작곡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그 음악에 대한 열정 또 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뭐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만큼 예를 들면 어려운 환경에서 음악을 하려고 했나 하면은 그 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 막 선생님한테 피아노 레슨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잣집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새벽에 가서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피아노를 못 치게 해요. 뚜껑을 딱 닫아버리시고 그냥 나한테 레슨 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피아노 못 친다. 그리고 딱 냉정하게 피아노 뚜껑을 잡고 나가셨어요. 굉장히 상처가 됐을 텐데 저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주셨는지 그래 피아노 못 치고 딴 거 하지 그러고 그때부터 제가 작곡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뭐가 하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망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딴 거 하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성격을 제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작곡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마침 그 한양대학 음악대학이 처음 생겼을 거예요. 그때 비엔나에서 공부하고 오신 저희 음악 선생님이 내가 거기 음악 과장으로 이제 가니까 네가 콩쿠르를 나가서 1등을 하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줄 수가 있대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아주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열심히 곡을 썼어요. 김소월 씨의 어떤 사랑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써서 제가 제출을 했는데 1등 없는 2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이 안 나왔어요. 참 그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것도 아니구나. 그럼 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음악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계속 이렇게 찾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 아버님이 하루를 오셔서, 야, 그, 아, 내 친구가, 친구 딸이 도리를 간다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어떻게? 그랬더니, 야, 그, 뭐, 독일에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대한복 가는 애들 이렇게 해서 뭐, 뭐, 저 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가게 됐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가고 싶은 욕망과 나는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힘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내가 갈 길이라 생각을 하고, 저, 그때는 이제 대학을 갈 걸 포기했죠. 그냥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 제가 어떻게 살아도 대학을 갈 테니까 그 동생들을 가르치시고요. 저는 제 힘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 터여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마치 그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신청을 했더니 음악하는 길은 물론 없었죠. 거기는 간호원, 뭐, 그, 보모, 보모들, 정원사, 이렇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케이스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간호원을 해야지 손을 안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간호원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떠난 친구들이 1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런 제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향했는데 정말 그때 꿈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는 독일에 가면 반드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지만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길이잖아요. 너무도 너무도 힘든 길이죠. 그래서 독일에 도착했을 때 수녀님들이 저희들을 맞아주셨어요. 수녀님들이 격려하는 기숙사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그 프로페라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너무 힘에 겨워서 다들 자고 있었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항상 깨어있듯이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흥분되어 있어서 여기가 무엇인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저 복도를 긴 복도를 향해서 가는데 스님 한 분이 걸어 나오셔요. 그래서 그땐 모르겠나봐 제가 독일말로 그동안에 배웠던 독일말을 인사를 했어요. 그때 수녀들이 깜짝 놀라셔서 너 어떻게 한국에서 온 아이가 독일말을 벌써 하느냐. 그래서 이제 몇 마디 배운 거 이렇게 주섬주섬 또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제가 대신해서 통역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노는 사이에 뭘 했나 하면 영어 학원 다니고 독일 학원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가정교사로 그 어린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쳐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그 시간 날 때마다 학원을 다니면서 어학 공부를 해갔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자에게 항상 기회는 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실력, 독일어 실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통역을 하는 바람에 수녀님들이 저를 쫙 눈에 띄었죠. 네. 열망 중에서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왔다고 환영 파티를 해주시는데 그 기숙사에는 예비 수녀자들도 살고 있었고 또 직업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같이 살고 있는 기숙사였어요. 근데 엄청 파티를 크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10명이서 뭐 한국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저는 피아노도 치고 그렇게 해서 멋진 음악회를 열었는데 수녀님들이 그걸 보시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아그네스야 너는 간호원으로 왔는데 어떻게 피아노도 치고 노래를 잘하느냐. 이때가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녀님 저는 사실 음악 공부를 하러 여기 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보시더니 참 합리적인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재주가 있는 애를 왜 구태여 간호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초청해 주신 신부님께 제의를 하셨는데 신부님이 듣자마자 노! 안 된다고 그러시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많은 애들을 다 그렇게 개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시키면 우리는 계약제로 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외로 해줄 수가 없다. 거절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실망을 안 하고 아 그러면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10명 친구들이 이제 다 이렇게 나눠져서 둘씩 나눠져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됐어요. 이상하게 이 수녀님들이 저만 안 보내시고 혼자 그 기숙사에다 두시더니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저를 보조 간호원으로 취직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 밥 나르고, 또 목욕시켜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에프론 이렇게 돌리고. 근데 에프론에 꼭 그, 저희 그 독일어 사전, 영어 사전에 꼭 들어있었죠. 그 모르면 다 찾아서 얘기하고, 이제 제가 굉장히 성격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적극적이고, 이렇게 수줍음을 안 트는 사람이라 그냥 모르는 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금방 언어를 익힐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느님의 계획이 오묘하세요. 제가 3등실로 들어갔으면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저를 1등실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1등실 보조사예요. 그래서
1등 실비 환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음식, 굉장히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가서 아침마다 영어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거기 유지들이니까 또 왜 이렇게 영어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부터 베토벤, 모차트, 슈베르트에 관한 음악가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베토벤 얘기.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상해서, 야, 너는 어떻게 간호원 보조공사가 돼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느냐. 그런 거예요. 왜냐면 독일은요, 우리와 달라서 대학교가 아니에요. 간호대학이 아니고, 그, 중학교만 졸업하면 간호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레벨이 낮기 때문에 간호원이면은 그 교육을 받는 것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너무 유식한 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부를 하러 왔다. 음악 공부를 하러 왔다. 지금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래? 그럼 나 이번 주에 주말에 나 퇴원하는데 우리 딸도 피아노 친다. 너 놀러 와라. 그러면서 그분 주소를 주면서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복으로 멋지게 꽂혀 입고, 네.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정장을 하고 그 지금 갔더니 냉장고 공장 하시는 아주 부잣집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딸이 피아노 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못 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더니 사모님이 다 보시더니 그래. 그래서 떠날 때는 제 손에다가 이렇게 돈을 주시면서 내가 레슨 받을 돈이다. 내가 교수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다음 주에 가서 꼭 레슨을 받아봐라. 그래서 오디션 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신나서 가서 일단은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얼만큼 실력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너무너무 기다리는 기회니까 가서 피아노를 있는 대로 근데 처음에 하신 그 알프스의 저녁 노을이라고 전공자가 치는 게 아니죠. 그냥 취미하는 사람들이 치는 거를 막 잘라쳐먹고 쳤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예, 너는 클래식은 치는 거 없냐? 그래서 생각하니까 모차르트 소나타를 좀 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쳐봤더니 한참 듣고 계시더니 아, 네 음악성이 참 좋구나. 너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시면서 저를 합격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서 이제 저 피아노 레슨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옆에 친구분들이셨어요. 둘이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 옆에 있는 마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 나는 성악 교수를 잘 아는데 약간 좀 세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성악 교수를 참 잘 아는데 그럼 너는 다음에는 성악 교수한테 테스트를 받아보자. 왜냐면 제가 병원에서 한번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엄청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너무 성악과라는 건 테스트를 좀 받아보자. 성악과 교수한테 가서 성악 노래를 배운 게 있어야죠. 뭐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뭐 그런 노래 좀 하면서 했더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더니 네 목소리가 참 좋구나. 이 목소리 가지고는 간호원이 되면 안 되지. 성악가가 돼야 될 목소리니까 너희가 너를 성악가로 받아주겠다. 또 성악가에서 합격을. 아 정말 지금도 이게 50년이 넘은 얘기지만 그때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그때 그 희망 하늘 이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은 기쁨. 그래가지고 수녀님께 달려와서 수녀님 저 이제 후원자도 생기고 교수님들도 다 오케이 하셨어요. 이제 신부님 허가만 나오면 되는데 조금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졸랐어요.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이제 그 상황을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아마도 성령께서 신부님 마음을 움직여주셨는지 그렇다면 아그네스는 예외로 내가 이 계약에서 풀어줄 테니까 음악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제가 음악 공부를 5개월 만에 음악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알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 중에 뭔가 그렇게 잘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으셔서 그걸 못 가르치실 때 너무 좌절시키지 마시고 야 잊어라 꿈 깨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면 이 아이가 걸어갈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테니까 꼭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5개월 만에 음악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과 성악과를 다 전공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물론 이제 후원자들도 열심히 저를 도와주셔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또 두 개를 전공하다 보니까 연습도 더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추운 때는 막 장갑을 끼고 그냥 강당에서 불단된 강당에서 피아노를 치고 뭐 낮
사람들이 자는데 이제 속수 페달 밟아가면서 치고 이제 그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이제 소음이 많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4년 동안을 정말 즐거운 학창생활을 했습니다. 방학 때는 뭐 공장이나 뭐 이렇게 보육원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서 동생들에게 또 초콜릿이라도 사서 보내야 되잖아요. 한국으로.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낳으신 5형제 중에서 제가 맏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책임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또 후원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오페라 공연을 하러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게 되는데 수녀님과 우리 천주교 신자들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녀님들이 보시더니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너를 수녀로 만들고 싶었다. 네, 제가 하마터면 수녀님이 될 뻔한 거죠. 근데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너는 끼가 너무도 많아서 무대에서 연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지 수원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너를 포기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 선생님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수녀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새벽 미사 꼭 수녀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5시 반이면 이렇게 수녀들이 깨워주셔가지고 매일 미사 다니게 하시고 정말 성당에서 봉사하고 오르간 치고 성가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주셨는데 4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수녀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수녀님들이 그 음악, 그러니까 예술학교로 경영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음악 선생님이 꼭 필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바이올린도 가르쳐주시고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하느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비엔나 국립음대를 제가 소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오페라 연주를 본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 아그네스는 우리가 공부를 시켜줘야겠다 생각하시고 장학금을 모아주셨어요. 그냥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다 편지를 쓰셔가지고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후원금을 모아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3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주셔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비엔나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분은 어떻게 사인을 주시는가 하면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라는 소망을 주셔서 간절한 소망이 있고 뜨거운 불덩이가 내 안에서 끓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쫓아서 그냥 바라고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결국은 저희 꿈을 다 이뤄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계획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오늘날 저를 부려잡수시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다 쓰세요. 저에게 그 투자하셨던 그 금액, 그 열정 다 지금 받으세요. 그래서 다시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거. 하느님께도 공짜가, 세상에도 공짜가 없지만 하느님의 일도 공짜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몰랐죠.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그 재미와 명예와 그 직장만. 근데 제가 참 사랑에 굉장히 목말라야 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랑하는 건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우리 집은 잘 산다? 그죠? 그런 거 백그라운드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랑할 만한 게 사실 없었어요. 아버님, 부모님들 공부 많이 하시지 못했고, 아버님은 말단 공무원으로 계셨고, 집안은 가난했고, 형제는 많았고, 또 이복 형제까지 있었고,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그 집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제가 이쁘진 않았어요. 이 책에도 보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커서 남자애들이 저를 가분수라고 놀렸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어도 여자로서도 예뻐서 남자애들이 저를 이렇게 막 예쁜 여자애들한테 굉장히 호기심을 보여주는 그런 거는 제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쁘지 않기 때문에 더 성공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서 저를 성공하는 여자, 나는 성공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기를 참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읽으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는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 사랑을 향해서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이 주어진 어떤 기본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단히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얻게 되면 그 사랑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랑을 향해서 다른 사랑을 향한 하느님을 위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자기가 자기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아주 영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 그 간단하게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 다음에 그 얻은 사랑으로 이제 하느님을 위한 사랑과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끝말에 몇 년 말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얻기를 무단히 바랐고 또 노래를 통해서,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니까 엄청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제 기질이라 그냥 아 노래 잘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피아노 잘 치니까 좋아하는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선 제가 좋아하니까 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 가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 오페라 스쿨이 있는데 거기 매니저들이 와서 이제 신인들을 발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오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와서 보고 가는데 아마도 제가 노래 띄었던가 봐요. 하루는 그 매니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저 베른 스위스 베른 국립극장에 극장장에 와서 신인을 발굴하고자 하니까 네가 와서 한번 오디션을 해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갔죠. 왜냐하면 노래를 그 당시 잘하고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테스트 받는 일이 그렇게 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노래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가뿐히 실력을 다 발휘하는 게 그 무대 체질이고 성악가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습할 때보다 밖에서 할 때 더 잘해요. 그냥 신이 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주는 그 에너지가 다시 이게 돌아와요. 그 피드백으로. 그래서 무대 체질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나 앞에 가면 더 신나서 노래 잘하니까 물론 이제 합격이 됐죠. 그래서 제가 하고 도중에 졸업도 안 했는데 그 발굴이 돼가지고 그 스위스 베른 오페라단에 제가 가서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하고 나서 합격이 되니까 8번의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연을 다 하지 않으면 이 계약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어떡합니까? 제가 하고 저 학교 다니는 도중에 재학 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대학원을 다니느냐?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에 취직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가거라. 이거는 졸업시험은 1년 후에 받을 테니까 가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재학 중에 가서 그 1년 동안을 거기서 활동하면서 8번의 공연을 마치고 나니까 극장장이 재계약을 하자 그래 2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학계약을 하고 돌아와서 졸업시험을 마저 보고 그리고는 제가 스위스 베른에서 1970년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오페라 가수가 되는 그런 자격을 얻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 시골에서 춘천이라는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시골 소녀를 꿈을 심어주셔서 열정으로 저를 이끌어주시더니 결국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한국에서 레슨 한 번도 못 받아본 존재인데 하느님은 그런 거 알아보시지 않으시고 더 큰 곳으로 가서 저를 높은 자리에 앉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노래를 하고 이제 나는 마리아 칼라스 같은 대성악가가 될 것이다. 자신감에 넘쳐 흘렀죠. 근데 하루는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신부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서울대학에 그때 교수로 계셨는데 내가 어머니를 부산하러 오시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매님이 지금
대구까지 졸업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아버님은 많이 괜찮으시고 동생들 넷이 지금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편지에 써주신 거예요. 모르는 신문이.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제가 기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걸어온 길인데 부모님은 나를, 이제 어머님은 차마 말을 못하시고 뭐 신부님을 통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셨겠죠. 신부님 저에게 편지 주신 건 일주일 동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제가 크니까 맞닮아서 돌아가서 가족을 돌봐야 되는가, 아니면 내 꿈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이거를 갈 것인가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때가 제가 만 28이었죠.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주셨나 하면, 그래,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다. 이런 마음을 가슴을 치게 하시면서, 그래, 내가 접어야지. 내 꿈을 접어야지. 나에겐 또 꿈이,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내려놓음. 내 포기가 없이는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접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했는데 저를 굉장히 사모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첼리스트였는데 4살 연하, 그 당시 연하 남자였는데 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사귀었는데 절대 한국을 못 간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은 외국 사람을 결혼하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희 부모님께 내가 간절하게 편지 쓸 테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써달래요. 그러더니 다섯 장을 깨알같이 한국 글씨를 써서 부모님께 보내요. 저는 아그네스를 너무도 사랑하고 부모님께서 저만 받아주신다면 저도 한국에 와서 함께 가족을 돕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아보신 부모님이 감동하셔서 그래 정말 양반이다. 서양 양반이구나. 그러면 결혼을 해도 된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결혼하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혼을 해요. 72년도에 결혼을 하고 저는 저만 이제 먼저 한국으로 와서 내가 자리 잡은 후에 6개월 후에 돌아오기로 하고 이제 그때 한국으로 왔을 때부터 부모님을 제가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생들 대학에 다 보내고 뭐 그때 정말 72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어요? 김청자 독창회 해가지고 명동 국립시장에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독창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 저희 무대 매너라든가 이런 레퍼토리가 너무 생소하고 신선하니까 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앵콜 독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73년도에 앵콜 독창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날리고 계신 그 금난세 씨가, 금난세님의 아버님이 금수연 씨, 그네를 작곡하신 금수연 선생님께서 월간 음악이라는 걸 하셨는데 그분의 주체로 그 금난세 씨가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면서 저희가 전국 순회 공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성황리에 그걸 하면서 저는 이제 이 한국 음악계에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이제 정말 정상에 오른 가수로서 또 중앙대학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에서 스카우트에서 연대에서 재직하면서 연주 활동, 레코딩, 동생들은 다 세 명이 대학을 다니고 저희 대학을 또 졸업하고 5년을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아버님은 유감스럽게도 2년 후에 돌아가셨고요. 그 아버님의 소망이 저를 데리고 춘천에 가서 공연하는 거였어요. 그 소원을 제가 들어드렸어요. 아버님이 막 의기양양해서 금의하년하는 그런 딸을 데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시면서 저 음악회를 문화회관에서 하는 걸 보시고 그러고는 공연에 돌아가셨는데 참 잘 돌아왔구나. 내가 그때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했다면 내가 얼마나 일생을 후회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명예는 잠깐인데 거기다 목을 메고 있었으니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5년 동안 살면서 참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자꾸 유명해지니까 스승이 없더라고요, 이 나라에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니까 경쟁자도 없고 그러면 경쟁자도 없고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퇴보하죠. 당연히 퇴보하죠. 그리고 그때는 레슨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가 없어서 월부로 빌리고 집이 없어서 부모님을 전세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돈 버는 데 제가 너무너무 혈안이 되죠. 생각해보세요. 그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리고 레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돈을 안 벌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어머니 이제 뭐 부모님 약값 다 대리해주고 이렇게 생활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두려움, 내가 예술가로서 정말 어떤 그 신선한 그 아주 순수한 그 생각을 잃게 되는 거라, 이 음악 활동이 생활수단이 돼 가는구나라는 두려움, 내가 더 이상 성악가로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스승이 없고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은, 내가 꿈꿔온 것은 더 높고 더 위대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끝난다는 건 나는 나 자신에게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년 한국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4년 되는 해에 독일을 나갔어요. 가서 오디션을 봐보니까 제 실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서 오페라 극장마다 저를 받아주겠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희망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와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갈망하는 연세대학 교수 자리를 제가 사직서를 내고 저는 떠납니다. 저는 더 큰 무대를 향해서 독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우리 친지들에게 다 공포를 하고 제가 5년 되는 해 78년도에 다시 한국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있는 돈 다 팔아서 어머니 작은 집 하나 사드렸어요. 사드리고 그 동생들은 이미 공부가 다 끝난 상태였고 막내 하나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동생이 최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독일로 데려가서 이제 유학을 시킵니다. 같이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독일에서 이제 그때부터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정말 저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살림을 다 어머니께 드렸어요. 스푼 하나도 안 가지고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저희 이제 부부가 떠나죠. 저희 그 부부도 중앙대학에서 체조를 가르치면서 이제 재직생활을 했고 우리 부부는 다시 독일로 향해서 떠났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자리가 확실했는데 저희 부부는 좀 성격상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진취적이 못하고 적극적이 못해요.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걸 좋아하지 저같이 계속 발전하고 이러는 거를 원치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페라가 좀 더 큰 곳에 가면 월급도 많아지고 더 유명해지니까 저는 자꾸 옮겨가는데 그 친구는 그냥 작은 데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좋아해서 저희는 거의 이제 별거 하다시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하면서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나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술가로서 정말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아이는 방해가 될 뿐이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너희가 승인하고 약속을 지켜준다면 난 너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저희 그 첼리스트인 부분이 자기도 아이 갖는 거 원치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떨어져 살고 아이도 없고 하니까 점점 우리들의 생활은 정말 별거 상태로 들어가고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낮은 곳에서 계속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서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음악적으로는 성공을 하지만 외로움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년을 그 활동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서고 싶던 큰 무대에 섰고 인정도 받고 또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제 가슴에 굉장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제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갈망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연주가 있으면 성당도 안 나가고 점점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에는 공허함이 차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참 정말 내가 왜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왜 사는지, 그 삶에 대한 목적도 희미해지면서 굉장히 그 갈급해졌어요, 마음이. 그랬을 때 제가 영국 런던에서 메시아 공연을 하러 가는 도중에 가는 비행기에서 지금 애기 아빠인 미카엘 씨를 만나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큰 러브스토리지만 시간상 그 큰 스토리는 잠깐 이 책에서 보시면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 첫눈에 반한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힘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열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도 열정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도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뭐 그때 오는 그 갈등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못하게 돼요. 참 오묘하세요. 하느님께서는 제가 저에게 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셨는데 제 안에 갈등이 심해지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니까 이 소리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달을 노래를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다니엘 아빠가 있는 미국으로 제가 건너가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제가 재확인을 하고 그분의 처분을 받고 독일로 돌아와서는 저희가 그 첫 번째 결혼했던 부분과는 합의하여 이혼을 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기를 아까 뗐다고 발버둥 치던 제가 나이 40살에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아이를 갖고 싶고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또 욕망이 생겨서 40살에 우리 아들 다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30살이 넘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루스빌로 우리 말라위 아이를 데려다가 공연을 하고 끝에 이제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 90세 되셨고 저는 만 70, 우리 아들은 만 30. 그래서 170살 파티를 우리가 성대히 작년에 치렀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론 시행착오를 제가 했지만 또 제가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엄마로서의 모성애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엄마가 되는 기쁨도 허락해 주셔서 결국 저는 엄마가 됐고 또 아들이 지금 성장하는 것도 잘 보고 또 손자도 생겨서 지금 3살짜리 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껏 영적인 것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을 받는 이유가 있죠. 제가 뭘 했습니까? 저는 잘 포기했습니다. 그죠? 제가 그 한국을 떠날 때 어렵죠. 연세대학교 교수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자리를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성공한 자리같이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저에게는 그건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냥 돈에 집착해 있었고 내 명예 그 다음에 그거를 정말 통해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게 되잖아. 그 실력을 연마하고 좀 더 발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울겨 먹는 거죠. 그 배운 10년, 12년 동안 미국에서 경험해온 그걸 가지고 울겨먹으면 한 5, 6년이면 다 밑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제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지겠죠. 저는 그거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 두 번째 내려놓음을 하고 제가 정말 빈몸으로 독일로 떠나죠. 그래서 16년을 다시 유럽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재혼도 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로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성당도 못 나오죠. 그죠? 양심의 가책도 받고 영성죄도 못 모시고 내가 저 10년 동안에 제가 냉담을 했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던 하느님을 제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성당을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갈망은 있으니까 뭐 인도의 명상 뭐 이런 거 불교 서적 이런 거 막 읽으면서 영적으로 막 채우는 거죠. 이것저것 잡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뮌헨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 다니엘이 10살 됐을 때 하루는 어떤 얘기를 해요. 엄마 우리 학교에서 천연성체 준비하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뮌헨은 거기가 캐톨릭 도시예요. 그래서 거의 뭐 90%가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천연성체 천주교 신자들은 천연성체, 그 다음에 그 개신교 신자들도 세례받는 거 있죠. 그런 걸 다 준비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하나의 충격으로 온 거예요. 아들이 천연성체를 하는데 엄마가 같이 영성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신부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냉담을 하고 있고 이혼을 했습니다. 성당을 못 나가니까 저를 좀 도와주셔서 조당을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니 독일에 이혼했다고 성당을 못 나오면 그나마도 성당이 통통 빕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러시면서 그때 조상을 다 풀어주셔가지고 저는 아들이 천연성체를 하던 날 다시 저도 성당을 나가서 영성체를 하게 됐습니다. 아. 선생님 언제 저희가 휴식을 해야 되나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네, 영성체를 영하고 하느님의 사인을 받았죠. 제가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 부르심에 제가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성당만 다닌 거예요. 그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한국으로 1994년도 한국에서 종합학교에 초빙 교수로 초청을 받아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부터 휴식 후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